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5,700원. 5,700원에 20%요. 20%요. 예. 일단 방금 양자 암호로 엮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드림 시큐리티 이런 게 이제 양자 암호로 완전히 대박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놓고 보안 관련주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보안 섹터가요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요즘에 뭐 개인정보 털리니 시청자님도 그런 거 많이 받지 않나요? 스팸 문자부터 해갖고 막 이상한 맨날 뭐 광고 문자 이런 것도 엄청 오지 않나요? 아니 맞아요. 나를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왜 이렇게 맨날 와 싶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는 개인정보가 보안이 잘안 되기 때문인데 이 보안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차세대 보안으로 이야기 나왔던 게 블록체인이고요. 그 다음 보안이 양자 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자 보안은 진짜로 이제 거의 뭐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대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야 되고 4차 산업이 발전되려면은 보안이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안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당장 눈앞을 본다기보다는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와준다면 나쁠 거가 있어요, 없어요? 나쁠 거 없는데요. 그렇죠. 한달 동안 내가 부산을 걸어서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차를 태워줘가지고 3시간 만에 부산 온다고 해갖고 나쁠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난 멀리 보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아, 이 종목 난 10년 투자할 거야 했는데 그냥 세 달 만에 급등 나오면 팔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를 일단 봐야 되는 기업이고 단기적으로도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좀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5,700원이면 조금 비싸게 사신 편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낮아질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사기는 힘들고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희석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물타기가 되고 추가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 추가 매수 하셔 가지고 매수가 낮추시면은 아마 4,000원 한 중반대까지만 낮춰도 굉장히 좋거든요. 4,000원 초반 중반까지만 낮춰도 저는 가져가는데 별로 어렵진 않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양자 보안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도 나오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양자 보안을 이제 주력 사업으로 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들이 만들어지면서 보안 관련주가 급등 나올 때는 얘가 갑자기 이상 급등 현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팔고 나가면 돼요. 그때 매수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실어서 매수가를 좀 낮춰놓자. 지금 딱 추가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다.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다음번 올라올 때 5,000원 이상까지는 들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